충북 기후기 비상행동은 27일 오후 청주시 임시청사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자로 200원의 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은 공공성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규탄하며 무상화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녹색 공공교통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승용차를 규제하고 무상버스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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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장 탄소 감축, 녹색교통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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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선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는 청주시 대중교통 체계인 버스가 불편해 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충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핑계를 청주시가 대고 있지만 진천음성이나 타시도가 무상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버스 요금 인상에 관해서 청주시에게 요금 인상 권한이 없고 충북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며 이 책임을 충북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 다른 기초지자체의 모든 지역이 버스 요금이 인상된 게 아닙니다. 충북도에서 청주시의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청주시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인상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청주시는 작년 12월에 1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실시했고 이는 시내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차 간격, 환선 시스템, 굴곡 노선, 노선 주행 시간과 거리 등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나 때로는 더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전폭적인 버스 요금 인상까지 과연 청주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의 정책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요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충북에 있는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진천과 음성은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밝혀졌고요. 이것은 각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송상호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청주시의 자동차 증가율은 46.2%, 자동차 수단 분담률은 80.9%로 전국 평균 73.8%보다 높아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19.1%에 불과하다며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은 버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혁신적인 노선 개편과 정기권을 대폭 인하하고 더 나아가 학생과 노인의 버스 이용 무상화부터 점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버스는 교통약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적자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게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판단입니다. 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전국에서요, 보통 공공교통,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은 30%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불과 19%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버스가 불편하니까 안 타죠. 안 타니까 계속해서 버스 적자는 커져갑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고 청주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요금을 인상해서 서민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공공교통,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교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죠.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버스 노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불편해서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로 가는 거리에 2배 이상 나오고요. 온갖 굴곡 노선에 느려 터져 있습니다. 거기다 요금까지 올린다고요? 누가 버스를 타겠습니까? 점점 버스 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점점 버스는 심각한 문제로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률을 증가하기 해야 되고요. 그 핵심 과제로는 버스 노선 혁신부터 청주 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확보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송 위원장은 이상 기후로 단풍이 늦게 물드는 데다 첫눈을 일찍 와서 단풍 위에 눈이 쌓이는 진풍경을 보게 됐다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늘려야 탄소 감축도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뭔가 거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단풍이 이렇게 드는데 늦게 들었죠. 눈은 빨리 왔습니다. 눈과 단풍이 만나는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기후위기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현실화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4월에 탄소중립계획 발표하면서요. 수송 분야에서는 탄소를 감축하지 못하고 증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 늘려나가도 결국은 버스 운행 늘리지 않으면요. 탄소 감축 절대 불가한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조현희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버스 요금 인상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콜택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취약계층에는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녹색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을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에 준해서 사용하고 있는 해피콜 요금의 인상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에서는 하루 왕복 약 500원 정도, 그리고 최대 요금에서는 관내에서 왕복으로 한 1,000원 정도의 해피콜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열악함의 문제라든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청주가 충북에서는 도입률이 다소 높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계단버스와 저상버스가 혼합으로 배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노선에 저상버스도 있고 계단버스도 있다 보니까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버스를 기다렸을 때 어떤 버스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단버스가 올지 저상버스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해피콜인데 하루에 1,000원, 2,000원의 요금 해피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원, 2,000원의 요금의 인상이 있다고 하면 이 빡빡한 장애인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크게 걱정이 됩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